저는 이제 원래 광주 출신이고요.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좀 인사를 하는데 경남에서 혈액원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가 많이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 이렇게 사회가 되고 그렇지만은 그 이럴수록 그 몸은 멀리 있지만은 마음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나눔과 연대가 필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왔는데 이러한 나눔과 연대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적십자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 정신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뭐 저기 뭐 이사를 아예 갔던 것은 아니고요. 네, 강주가 집이어서 뭐 주말이면 왔기 때문에 뭐 낯설지는 않고요. 아주. 근데 이제 또 이제 매일매일 또 이렇게 그 강주에 있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다른 또 감회는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사실은 애양의 도시잖아요. 네.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접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또 생활하다 보면 또 광주의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적십자는 그 전쟁터에서 적군 아군 그 차별 없이 부상자를 이제 구호하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5.18 당시에 우리가 그 부상자를 치료했다는 거니까 했다는 것은 곧 그 적십자의 본래의 본연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5월 정신은 이제 불의와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정신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좌초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길어져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또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고 해서 뭐 저희가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지난해 저희 적십자사로 네. 800억이 넘는 성금이 네. 그 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어려운 분들 또 의료진에게 전달을 했고 저희가 또 적십자 회비 모금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 나눔을 실천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